저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정의당과 이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본 글들 중에 노회찬 전 의원님의 말씀 중에 그 하나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6,411번 버스이라는 것에 그 버스는 구로, 대림, 영등포를 지나 강남으로 갑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로, 대림, 영등포라는 곳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6,411번 버스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한국 사람 되는 과정이 달랐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 마음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어주고 함께 행동해줄 정의당을 왔습니다.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정의당 대표 심상정.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이제 국회 또는 정당 활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제 SNS 지난 2012년 제가 썼던 그 SNS 계정도 거의 다 2016년으로 멈춰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떠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그 시간도 주었고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 약간 쉬는 거를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가 한 작년 때부터인가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구나 정책은 뒷걸음을 하고 있었다. 아니면 이제는 나아지는 거는 없는 것 같다. 누군가가 정책도 새로운 정책도 나오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자신 의원님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이야기라도 나오는데 이렇게 뉴스거리라도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심상정 의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국회에 있었을 때부터 굉장히 판도위에서 저와 그런 의원을 추천드립니다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부터도 환도에 있으면서 늘 말씀, 옆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아, 너는 우리가 데려갔어야 되는데, 이자신 의원은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맞는 건데,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힘이 없어서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하고 이번에 만났을 때도 똑같은 그런 눈빛을, 똑같은 그런 마음을, 똑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시작을 한다면 다시 활동을 하고 또 매섭고 정말 무서운 여의도에 다시 나간다면 저는 이 따뜻한 손을 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 일을 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결론을 났습니다. 저한테 결론 결정을 했고 이왕이면은 심상정 의원님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게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오시기 전부터 서대문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다음 총선에서 서대문 각 지역에서 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거기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요. 대한민국에서 24년 동안 연희동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24년 동안 연희동에서만 살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활동을 하기엔보다 거기서 많이 모일 겁니다. 저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도 모든 분들을 다 알고 지냈기 때문에 거기하고 출마를 하는 거나 지역구 관련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정의당에서 새 출발하는 거랑 연결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새누리당인가요? 거기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특히 탈당하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미리 많은 기자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마 12월 1일부터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하셨는데, 그때 국회에 있었을 때도 아는 알고 지냈던 그런 기자님들께서 다 연락을 했는데, 예,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에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처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국길이 누가 해왔던 그런 길은 아니고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 제가 혼자서 헤쳐나가야 될 길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걱정하는 목소리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새누리당에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제의를 했던 당은 새누리당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가게 됐었던 거고, 가장 크게 어려움이 되는 거는 당 자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법 같은 거를 내게 되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는 않은데, 저는 왠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현미경 속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작은 거 할 때마다 작은 거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도 이게 10번 다른 의원님들보다 10번 100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을 했으면은 별로 그렇게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저와 제가 추구하는 그런 생각,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 이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이었을 때는 그래도 저를 영입을 하고 발국자 조명철 의원님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우리 사회의 곳곳에 약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변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질문을 봐서도 나오는 발언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를 했었어요. 모든 것을 놨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그냥 손을 놓았던 거고요.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놔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심상정 의원님이랑 만났을 때도 그렇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와 늘 얘기를 했지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신대표님께서 저희 유권 TV 위원장으로 임명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슈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좀 담으시겠어요? 저는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내면서 2년 동안 걸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의견을 듣고 이거는 이 정도면은 내놓을 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를 했었는데 그래도 참 안타깝게도 어디 공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의 인권에 대해서 싸울 거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서로 간의 이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서로 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다문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의 전부입니다. 누군가가 다문화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 약자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맞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서로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 연결구는 제가 만들고는 싶습니다. 정의당에 일단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이제 또 다르게 보면 정치를 하시겠다는 마음이 다시 생긴 건데 아까도 뭐 질문을 하셨지만 그 지역구랑 일단 간단히 건 지역구 출마랑 비례대표 출마가 있을 텐데 좀 마음에 두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저는 사실 오늘은 입당을 하면서 이주민 인권 투기 위원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는 하나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공천은 당원들이 결정이라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활동을 하고 지금 맡은 일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정의 당원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신뢰를 얻게 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민 인권특위원장 맡으셨는데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되기는 했거든요. 이주민 문제와 별개로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별개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난민하고 이주민이 따로 생각을 하시는 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이민법은 없지만 난민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법 안에서 법대들에서 난민이 훨씬 더 권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게 생각을 할 필요 없고 난민도 그렇고 이주민도 그렇고 그 소수자, 그 약자,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을 노력 다 할 겁니다. 19대 임기 마치시고 2-4년간 원외에서 나름 그래도 이제 플레이어에서 감정자를 좀 좋게 지켜보셨는데 좀 4년간 이게 좀 어떻게 몸담다가 좋게 보신 게 어떠셨는지 좀. 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를 갔습니다. 그때 정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의 당이 갈라졌다는 그 부분도 뉴스를 전혀 안 봤었습니다. 뉴스를 전혀 안 보고 당에 대해서 갈라졌다는, 나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걸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한 2년 넘게 이렇게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집중적으로 했었던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여의도의 그런 상황이기보다 지금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여의도에 대한 특히 이주민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참 여의도에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도 뒷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거에 이동 활동 하셨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혐오나 차별 우리나라의 정도가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심해졌다 들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심해졌다가 아니다가 아마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렇게 IT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IT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를 잡아서 잘
이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기분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 이주민들에 관련된 활동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이주민 종사자들이나 이주민 여러분들만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많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주민 아닌 분들이 거의 많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뀌어졌다는 게 보다 좀 약간 멈춰져 있다는 건가, 그리고 심각하게 자별적인 발언이, 특히 혐오 발언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느낌하고 그런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숙제고,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